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쟁기 자세를 주제로 한번 나눠볼 건데요. 자, 이 쟁기 자세 누웠다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동작이죠. 자, 이것을 어떤 분들은 발부터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치골의 구멍이 이렇게 넘어가셔서 부드럽게 뼈의 위치가 이동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쟁기 자세를 해볼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누워주셔서 누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치골 폐쇄공을 하늘을 보게, 그리고 복장뼈 정중앙으로 하늘을 보게 하시고, 180도 뒤로 모든 척추를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밀어내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 치골 주변의 구멍을 하늘에서 저 뒤로 잡아당겨서 다리를 드는 연습부터 할게요. 3, 4. 내려올 때는 다리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갈비뼈, 복장뼈에서 갈비뼈 뒤로 골반, 그리고 좌골, 그 다음에 종아리 순으로 내려왔어요. 다시 올라가실 때에는 자, 발이나 무릎이 아니고 구멍. 자, 뒤에서 절대 안 떨어지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폐쇄공에서부터 내전근이 올라오셔서 폐쇄공을 점점 더 저쪽으로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자, 다시 내려갈 때는 안 내려가는데 구멍은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척추가 가면서 갈비뼈, 특히 12번 흉추, 그리고 장골, 고관절, 좌골, 종아리 순으로 내려가셔서 내려갔으면 안 떨어지고 싶어 하시는 걸 이기고 구멍에서 내전근 2, 3, 4. 자, 갈비뼈부터 골반순으로. 자, 폐쇄공 내전근, 에, 고, 갈비뼈, 골반순으로. 자, 이렇게 우선 이제 여러분들의 뼈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하는 걸 연습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신 걸 좀 속도감 있게 빨리 가져가 보실게요. A1, 2, 3, 4. 갈비뼈 12번, 좌골, 또 2, 2, 3, 4, 5, 6, 7, 8. 또 다시 구멍을 빨리 잡아당겨 보세요. 8, 6, 고 한 번 더. 4, 2, 3, 4, 5, 6, 고. 자, 여기서 이거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이 앞쪽에 가슴이 힘주고 머리가 올라가시면서 어깨가 라운드 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복장뼈와 척추는 180도 뒤로 앞뒤로 확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다리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서 뒤로 가볼게요. 자, 얘를 짧게 잡아당기지 말고 길게 잡아당기실 거예요. 갈비뼈 어깨 따라가지 않고 쭉 가셔서. 자, 발 놨죠? 자, 그때 플렉스를 해서 눌러주실 거예요. 아직 유연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자, 그대로 1, 2, 자, 3, 뒤꿈치가 땅 쪽으로 4, 8, 6, 7, 8, 그대로 오른쪽 무릎 귀 옆에, 왼쪽 무릎 귀 옆에. 자, 그대로 2, 3, 4, 5, 6, 7 그대로 피시고요. 자, 내려올 때도 자, 목뼈 뒤로 가셔서 자, 어깨뼈까지 뒤로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척추 가면서 갈비뼈 천천히 잡아당기셨어요. 자, 그대로 자, 여러분 흉골은 앞으로 가시고 갈비뼈 뒤로 가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다시 한번 뒤로 가볼까요? 자, 아까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지금 무릎이 펴지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 치골에서 내전근 이 부분을 쭉 멀리 가실 거예요. 자, 짧게 가시면 여기서 끝이 나요. 자, 멀리 가실 거예요. 멀리.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더 갈비뼈와 갈비뼈를 조여서 어깨뼈를 조여보세요.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플리에 다시 한번 1, 2, 3, 4 스트레이트 할 때는 발가락을 놓고 자, 뒤꿈치를 땅 쪽으로 대세요. 6, 7, 8 한 번 더 플리에 1, 2, 3, 4 and stretch 5, 6,
6, 7, 8. 자, 이번에 왼발 올려볼까요? 또 오른발 올려볼까요? 이제 손허리 닿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손허리 닿아서 올라가 볼까요? 자, 이때 갈비뼈가 벌어지면 이 다리가 올라갈 수 없어요. 갈비뼈가 벌어지면 다리를 높이 올리고 싶어도, 그쵸? 자, 이때 목걸이 하는 흉추 1번부터 오른쪽 왼쪽 갈비뼈를 모아보시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골에서 고관절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으면 인이 되죠. 자, 장골과 고관절 좌골까지 모아보세요. 2, 3, 4, 5, 6, 7. 다시 인. 자, 목걸이 흉추 1번부터 자, 12번째 갈비뼈, 그 다음에 장골, 고관절, 좌골 모아보세요. 종아리 머리까지. 자, 그렇게 해서 더 모으면 여기까지. 오케이, 인. 다시 모으고, 인. 다시 장골, 고관절, 좌골 모아서, 인. 다시 쭉. 그대로 오른팔. 앤, 왼발. 오케이. 자, 내려오고, 5, 6, 7. 자, 이 다리 내려오실 때도 우리 다리 내렸다 올렸다 했던 것처럼 발이 내려오시면 안 돼요. 이쪽에 안쪽에 내전근은 안 내려가고 싶은데, 자, 어깨 라운드 숄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목걸이 하는 흉추 1번 뒤로 가셔서, 자, 흉골은 앞으로, 복장뼈는 몸에서 몸 바깥으로 척추 밀면서 12번 흉추 내려갔어요. 그 다음 장골, 고관절, 좌골, 종아리 순으로 내려갈게요. 자, 어떠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자, 우선 이렇게 쟁기 자세를 하게 되면 몸에 힘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절대 몸에 힘을 주지 말고 우리 코어가 앞뒤로 확장하듯이 이렇게 앞뒤로 확장하면서 길게 가는 힘으로 이렇게 쟁기 자세를 시도해서 성공하시길 바라며,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